私から目を離してはいけませんわよ。私をアイドルにしたいというのはいい考えですわ。高貴で美しい女の子なら人気も間違いなし。でもあなたのプロデューサーとしての腕前も頼りにさせてくれますの? 사쿠라이 모모카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큐트 속성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고풍스러운 레이디 분위기를 내는 12살의 소녀입니다. 화려한 금발 헤어, 차분하면서도 조숙한 이미지, 예의 바른 말투와 고상한 행동과 품격 있는 분위기, 자유로운 표정과 여유롭고 우아한 몸가짐은 마치 장미가 어울릴 것 같은 아가씨로 어리지만 세레브하면서도 영의 느낌을 주는 성숙한 레이디를 어필하는 고풍스러운 소녀 아가씨. 12살의 초등학생이지만 그녀의 몸가짐은 어떤 아가씨보다 절제되어 있고 조숙하며 레이디에 가까운데 교수 영예답게 영재교육을 받는 친구로 명문초등학교를 다녀서 머리도 좋고 예의도 바른 데다 세레브한 몸가짐이 배어있어 어린 나이인데도 그 어떤 아가씨들보다 성숙하며 어른스럽고 행동 하나하나도 절제되어 있으며 영지답게 손재주도 좋아 웬만해서는 남들 손을 빌려서 하는 일 없이 혼자 착착 해내는 아가씨입니다. 이런 몸가짐과 차분한 분위기는 자유로운 느낌도 주기 때문에 어린데도 묘하게 마망 속성을 강조하는데 리아무는 이를 대놓고 그녀에게 강조하며 모모카마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명감은 사쿠라이가의 영예로서 언제나 그에 걸맞는 행동거지와 언행, 레이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두에게 존칭을 쓰며 서브컬처의 셀레브들이 자주 사용하는 데스와라는 말버릇과 고상하면서도 차분한 말투를 사용하여 영예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몸에 배어있는 모습으로 언제나 아가씨처럼 예의 바른 행동을 보입니다. 작중에서 엄청난 사쿠라이 가문은 설정상 신데렐라 시리즈에서 엄청난 힘을 지닌 가문으로 통하는데 현장에 모모카가 등장하며 모두 굽신굽신할 정도로 그녀의 집안은 막강한데 U149의 경우 모모카가 출연했던 버라이티 방송의 스폰서가 무려 사쿠라이가였을 정도로 연예계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모카 본인도 사쿠라이가의 영예로서 언제 어디서나 그 긍지를 당당하게 여기고 그에 걸맞게 프라이드 돋고 자신감 넘치는 행동을 보여 언제나 사쿠라이가의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영예의 모습을 강조하지만 자신을 한 명의 레이디나 아가씨로서가 아닌 그저 사쿠라이가의 영예로서 봐주거나 사쿠라이가의 사람으로서만 보는 것을 폄하하고 질색하기도 합니다. 사쿠라이가의 아가씨로서 당당하게 행동하지만 아이돌로서의 자세와 목표는 당당한 레이디로서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가씨로서 활동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문은 가문, 모모카는 모모카로서 봐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돌이 된 경희 역시 어느 아가씨처럼 집에서 꽂아준 것이 아닌 순수한 스카우트로 이루어졌으며 활동 역시 사쿠라이가의 도움이나 그림자 없이 레이디로서 본인의 힘으로 프로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활동에 임하는 어른스러우면서도 당당한 아가씨의 모습으로 활동에 임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12살의 어린아이다 보니 이런 행동을 보여도 또래의 친구들하고는 어린아이처럼 재밌게 놀거나 그 나이대의 어린아이다운 면을 보여주어 이런 점에서 아직 어린아이라는 점을 어필. 성숙한 레이디라고 해도 아직 여자아이다 보니 외모에도 신경쓰고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며 가끔 도얏한 이미지 역시 보여주어 다양한 면에서 어린이다운 면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는 아직 어리고 발음이 약하다 보니 사마라는 발음이 짜마라는 혈잡은 발음으로 셀 때도 있고 화를 내더라도 묘하게 귀여움을 강조하여 귀여움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마음가짐은 레이디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처럼 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모모카로 대표하는 어린이스러움은 바로 밤샘이 있습니다. 프루트와의 첫 번째 밤샘 대화를 시도하려고 낮잠도 충분히 자두고 저녁도 적게 먹고 먹먹는 블랙커피까지 먹어가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모범을 못 버티고 잠들어버렸고 두 번째는 푸르서와 단둘이서 독일로 스케줄을 떠났는데 푸르서와의 야경을 보기 위해 밤샘을 노렸으나 결국 잠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세레브한 영예답게 항상 레이디로서의 몸가짐으로 생활하고 자신감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높다 보니 언제나 당당하며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아가씨로 모두 앞에서 항상 레이디로서 행동하는 모모카지만 한편으로는 레이디로서 영예로서의 프라이드와 자존심이 높아 너무 자신감 넘치는 행동이나 아니 거만한 행동을 보일 때도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어린아이가 아닌 한 명의 레이디로서 취급받고 싶어 하는데 어린아이 취급받으면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특히 푸르소에게는 자신을 레이디로서 정중히 대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12살에 아직 어린아이고 오실 속 하수처럼 자란 아가씨다 보니 세상 물적을 잘 모르는 흔한 아가씨의 클리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흔한 서브컬처의 서민 생활에 대한 안 좋은 고정관념이나 무감각함은 없지만 어리다 보니 아직 세상과 업계에 대해 많이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다 프라이드 높고 자존심이 강한 것 때문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레슨 중에 잘 안 풀리면 풀이 죽기도 하고 촬영 중 어린아이 취급했다는 이유로 삐지거나 화를 내며 첫 오퍼를 백댄서로서 섰는데 자신보다 메인인 아이돌이 더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자존심 상해하는 등 아직 철이 덜 든 어린아이 같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거기다 레이디, 영예라는 속성 때문에 리더나 센터에 대한 욕심도 많고 이거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초기에는 갈등으로 많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사람들하고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며 트러블도 많고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 온실 속 화초의 이미지를 많이 강조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묘사가 많은데 활동에 있어 프로로서 진작이 임하기도 하고 욕심을 버리기도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눈치 있게 임하는 진정한 레이디로서 성장해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리 수많은 영재 교육을 받아도 아직 사회생활, 업계생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런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고 언제나 세레브로서 레이디로서 중심에서 생활해 왔기에 반대되는 입장 혹은 다른 세계에서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트러블이라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뉴149 애니에서 그녀의 다른 분위기와 이미지에서 잘 보여주는데 데레스트에서 보여주는 프라이드 높은 아가씨 이미지보다는 상황에 따라 프로답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답게 힘차게 행동하는 모습은 모모카의 레이디우스의 성숙한 자세를 잘 보여주는 예시이자 그녀의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의 꼬마 아가씨 모모카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테루이 하루카시로 소속은 아오니 프로덕션 소속이십니다. 어린 시절 람마 2분의 1의 하야시바라 메구미 씨 연기에 감명을 받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우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며 그 후 중학교 시절 극단 무대를 경험하고 고등학교 때 연극부에 소속하여 수많은 연기 경험을 거쳐 ANG 아카데미에 입소 후 제8기 졸업생으로 졸업하여 2010년 성우업계에 데뷔하여 11년도부터 활동을 시작 3년가량 단역을 오가다 14년 미야기노를 진행형에 요노모리 코베니 역으로 주역을 받게 되며 방송 활동 등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며 15년도에는 모모카로서도 발탁이 되는데 당시에는 모모카 이전 3번이나 아이마스 오디션에 도전했다고 하며 그때 밀리언 오디션도 받았다고 하며 마지막 그 3번째가 모모카였고 겨우 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정규 라이브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은 2015년 서드 라이브로 애니메이션 중요미 솔로곡이 발매된 시점으로 평소에도 긴장으로 버벅이는 경우가 많은 하루카씨로서는 큰 무대에 올라 프로 노래를 불러가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거기다 솔로로 받은 직후다 보니 첫 솔로 라이브 필요였기에 다소 긴장하는 모습은 엿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무대를 완수해내었으며 늘 중압감에 시달리며 느낀 것이 많았지만 소감을 풀어놓는 코너에선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첫 라이브 당시 모모카처럼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려고 했을 정도로 배역에 있어서 진심인 분으로 자신이 참가한 작품의 캐릭터의 대사를 거의 외우고 있으며 캐릭터의 특성이나 작품에 대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노력파. 다만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강하다는 평도 많은데 이유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대한 것을 회상하면 열의 아홉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기 때문. 그만큼 이 일에 진심으로 임한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좋게 평가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모카의 노래로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40탄에 라비앙 로즈,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29탄에 사랑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레이디로서 자애롭고 성숙하지만 귀여운 매력이 있는 모모카의 노래답게 멜로디와 내용은 전부 사랑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모모카의 내면을 잘 들려주는 노래들로 가창 역시 그녀의 귀여움과 성숙함을 잘 들려주는데 라비앙 로즈는 약간 레이디를 강조해도 어린아이다운 모모카의 귀여움이 담겨져 있으며 사랑의 찬가는 좀 더 성숙해지고 자유로우며 레이디에 가까워진 모모카의 내면의 성장을 느끼게 해주는 가창과 멜로디를 들려줍니다. 라비앙 로즈는 모모카의 순수한 면과 함께 역대 XSR 카드에 사용된 트레이딩, 장미를 컨셉을 가진 귀여운 러브송 레이디로서 그에게 사랑을 어필하지만 내용은 마치 어린아이의 순수하면서도 담백한 사랑을 들려줍니다. 본 노래는 제목 그대로 장미를 상징하고 있는데 역대 모모카의 SSR 카드들을 보면 장미를 테마한 컨셉으로 다양한 장미를 상징하는 의상들을 내었는데 그 장미들에 어울리는 장밋빛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떨기의 장미처럼 당신에게 빠졌으며 그에게 어리광을 부리면서도 레이디로서 자유롭고 상냥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마치 모모카의 성숙하면서도 어린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들 속에는 각 장미의 색과 의미를 담은 내용들과 함께 3차 SSR 카드까지의 컨셉과 의상 설정에 맞는 내용의 가사들 역시 숨겨져 있어서 장미의 아가씨, 성숙한 아가씨 이미지를 가진 모모카의 겉과 속을 잘 나타내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찬가 역시 달달한 러브송이지만 라비앙 로즈랑 다르게 멜로디는 더욱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밝으며 은근 빠른 템포는 좀 더 성숙하고 절대되며 어른스러운 사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달달한 러브송이지만 제목의 찬가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기보다는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에게 사랑을 선사하여 마치 자애롭고 사랑스럽게 그를 품으며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는 마치 성녀, 어머니 같은 사랑을 들려주지만 그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부분에서 역시 그에게 주는 사랑은 자애로운 사랑이 아닌 연심이 담겨진 사랑이란 것을 어필. 레이디로서 자애로운 사랑을 들려주지만 후로 갈수록 어린아이 같은 심술스러운 사랑을 조금씩 강조하여 역시 어린 모모카의 그런 내면의 모습도 강조하여 더욱 사랑스러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리지만 누구보다 세레브하고 누구보다 어른스러운 레이디 모모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2살의 초등학생이지만 그녀의 몸가짐은 어떤 어른 세레브보다도 성숙하여 아름답고 조숙하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이나 어린아이답게 행동하는 모습, 아직 세상의 어두운 아가씨의 모습에서 12살의 어린이스러움과 함께 온실 속의 아가씨의 느낌을 주지만 점점 성장하여 보여주는 모습은 어린이지만 그럼에도 아가씨, 명예의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레이디의 성장을 보여주는 아가씨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